못한 정말 생일 파티도 해주시고, 정말 생각지 못한 부채춤까지 해주셔서 정말 깜놀했고요. 아니, 사모님의 재치와 극기에 정말 감동받았습니다. 친구들한테 올렸더니 정말 그한번 불살라서 모두를 기쁘게 해주신 사모님 짱이라고. 멋있습니다. 아무튼 우리 집사님들도 같이 오셔서 이렇게 좋은 시간 같이 함께 할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고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제가 몸이 정말 건강하다고 생각하고 자부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한 4년 전에, 4년 전제 생일날 아침에 양쪽 다리에 막그 쥐가 나듯이 막 아픔이 3, 4시간 정도 오면서 양쪽 발이 마비가 됐었어요, 제가. 그래가지고 그때 천식 비염, 혈관염으로 제 말초신경 건드려서 발이 마비돼서 못 걸으면서 병원에서는 평생 못 걸을 수도 있다고 했었거든요. 근데 아무튼 기적적으로 한두달 만에 살짝 발짝씩 떼다가 그래서 많이 고생을 했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처음에 올 때는 지금 천식 기침이 너무 심해져가지고 힘들어서 요 천식만 좀 없앴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 왔고, 그래서 한 2주, 처음에는 2주 디톡스 하려다가 지금 3주 디톡스를 했는데요. 약을 제가 한 10알 정도를 먹었어요. 10종류를 먹다가 한 이틀 지나고서부터 그냥 약 이번에 끊어보자 해서 약을 끊었는데, 그러면서부터 제가 이 4년 전에 이 아프면서도 폐경도 오고 다막 여기저기가 다 이제 멈췄었는데, 3일 만에 다시 이제 생리가 시작이 되고, 그리고는 발이 제가 이제 마비가 됐었다가 살짝 걷기는 했어도 갑옷처럼 이제 위에가 씌워져서 불편했었거든요. 근데 왼쪽 발이 그 마비가 풀렸어요. 근데 지금 아직 오른쪽 발은 아직 남아있는 상태인데, 이제 남들은 걸을 때못 느끼지만 저만 이제 좀 불편한 거고, 그래서 아직 요 발은 아직은 숙제고, 그리고 또 제가 약을, 스테로이드제를 10알부터 먹기 시작했어요, 병원에서. 지금까지도 먹고 있고, 그래서 이제 그거를 끊고 싶었는데, 이제 그거는 갑자기 끊는 게 아니라고 해서 이제 그것만 지금 한 알, 반알 이렇게 먹는 중이었었는데, 이번에 갑자기 방송 출연을 하게 돼서 이제 기침이 나니까 또 어쩔 수 없이 이제 또 약을 조금 더 먹기는 했었어요. 그래도 지난번 10종류 먹던 것도 지금 한 5종류만 반으로 일단은 줄인 상태였고요. 다행히 기침이 멈춰서 이제 방송은 잘 끝났고, 근데 지금도 그래서 약을 그래도 조금 먹었는데도 그래도 많이 심해지지 않고 지금 요 정도로, 그래도 지금 말하는데 다행히 기침이 안 나네요. 요 정도에서 너무 이제 감사하고, 그리고서 이제 그 약을 먹다 보니까 부작용으로 얼굴이 이렇게 부어가지고 제가 10kg가 이제 쪘었어요. 부은 게 살이 돼가지고 항상 이 얼굴 땡땡한 얼굴 때문에 또 스트레스였고 어디 나가기도 싫고 막 이랬었는데, 이번에 디톡스 하면서 이제 6kg 정도 이제 빠지면서 얼굴 살도 이제 같이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뱃살도 같이 있던 것도 조금 이제 빠지고, 그래서 또요 빠졌을 때도 방송 출연해서 너무 감사했고, 그래서 이제 또그 부작용으로 요 뒷목이 제가 거북목처럼 이렇게 튀어나온 게 있었거든요. 제가 이거 없어진 거 몰랐는데 우리 명기사님 보더니 어머 사모님 여기 뒤에 이거 없어졌다 막 이렇게 만져보니까 여기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 아무튼 이 스테로이드제 부작용이 아무튼 여기저기 심했었는데, 그게 지금 하나둘 없어지는 게 이제 느껴지고요. 아무튼 이 거북목 없어진 것도 너무 감사하고, 근데 아무튼 이번 기회에 제가 진짜 한달맘 먹고 왔는데 정말 온 만큼 효과도 좋았고요. 또 우리 집사님들 또 아들까지 같이 와서 너무 행복했고, 언제 또 제가 아들이랑 이런 시간을 또 보내겠어요. 그래서 이 팩트에 대한 여기에 있어서 너무 감사했고, 아무튼 이렇게 좋아지고 또 우리 양 목사님, 우리 사모님, 또 모든 분들한테 너무 이제 감사드리고요. 또 어제 제가 울산바위까지 찍고 왔거든요. 저도 이제 흔들바위 넘어갔는데, 어제서 교훈을 하나 얻은 것이, 바람이 어제 갑자기 세게 막 불면서 제가 쓰고 있던 모자가 날라갔어요. 근데 그맨 위에 있어서 한참 밑으로 낭떠러지로 떨어진 줄 알았는데, 혹시나 하고 노력해서 보니까 나무에 걸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아들이랑 내려와서 이거, 근데 좀 높이 있어가지고 긴 나무로 걸어서 막 이거를 떼는 하니까 나무가 되려 그 옷걸이 걸은 것처럼 뭐냐 또 걸려서 안 빠지는 거예요. 막 나무들 던져보고 막별다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러더니 한참 있다가 바람이 다시 막 세게 부니까 자기가 이제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진짜 이게 내가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 정말 안 되는데,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는 거 우리가 기다리고 그냥 받고 믿으면 되는데, 우리가 조바심 내가 하려고 막 하니까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정말 하나님께 구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감사하면서 아무튼 이렇게 기도하면서 아무튼 즐거운 생활, 이렇게 건강한 생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